하면 머리 소리 질러! 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머니 프로듀서 덕화요시입니다. 네.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네. 어리석은 중생들이요. 짐이 라임으로 찢어주겠노라. 아, 누구세요?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참가자 궁예올 씨다. 옆에 분은? 넌 배아를 모시는 금부장이세. 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연남 갱스타로 멜론 실시간 차트 1등한 미키 광수 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근 요와 똑같이 내게만 날리는 우리만 아는 스마일러 말러 사이버 스파이버 스마일러 모두 쏴버려 대륙간 탄도미사일. 누구인가? 누가 그따위 유머를 갖고 지금 랩을 꽂는 건가? 이거 개그맨이 개그를 안 하고 음반이 안 하고 있어. 마구니가 꼈어 그 부장. 예피가 최악. 아까마 쇼미더머니 통편집 당했네. 아. 그랬다. 당시 궁예는 실제 자신이 2008년 웅이네라는 그룹으로 냈던 싱글 앨범 Only One이 떠올라 창피해서 철퇴를 내리친 걸로 추정된다. 아니 이런 음원을 어떻게 구했는가 이런 똥막대기 같으라고. 그 부장! 예 폐가! 이씨 이놈! 예, 기다리거라! 예 놈! 내 이놈! 예 책! 아, 누구인가? Mnet 쇼미더머니 7 MC를 맡은 김진표인봉입니다. Mnet 쇼미더머니 이어서 프로듀서 스윙스와 도끼를 소개합니다. Yeah. O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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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아이고 정리 동상을 나가려고 어느 곳 가오리요 이 언덕 솔라네 예 소리 질러 예 소리 질러 엠넷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프로듀서 스윙스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오늘 첫 번째 대결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신지요? My name is Swings. Game rapper Swings. I like swing, swing. 네 알겠습니다.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본격적인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궁예와 래퍼 행주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아. 첫 번째 무대는 디스랩 배틀입니다. 드랍 더 비트. 오케이. 컴온. 예. 오호. 예. 렛츠 고. 수액 없는 너의 안 돼. 호호. 쇼미에서 넌 안 돼. 김원효가 너 얘기하는 말 넌 안 돼. 예, 예, 좋아. 디스랩을 시작하지. 드랍 더 비트. 어, 비트 좋아요. 온만이 반매움. 낭자들은 날 보면 환장. 널 보면 젠장.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금부장. 예, 치! 예, 펀치라인. 어, 좋아. 예스, 굿. 네,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래퍼 궁예와 래퍼 행주의 디스전 그 결과는 탈락입니다. 아유, 피야. 그랬다. 사실 이 무대는 쇼미더머니의 불구덩이 탈락을 재현한 것이지만 제작비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 없어질 코너라고? 감독님이 아예 돈을 안 쓰기를. 어? Mnet 쇼미더머니. 그 Mnet 쇼미더머니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어, 너 잠깐만, 잠깐만요.
약간 MC 궁예 씨는 rhyme and flow 타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MC 궁예 씨는 합격입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예. Yeah. 아 이런 똥막대기들이 떨어뜨릴 yeah. 때는 언제가 이제 와서 붙이는가? 급부장! 예! 예!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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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당시 궁예는 다 쓰러져가는 궁예 코너를 살리기 위해 문세윤과 양세찬을 비롯한 자신의 인맥들을 총동원해보았지만 그들도 우리 코너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이게... 우리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나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대충 뭐 대본 같은 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있는 거야? 나 진짜 이거 코너를 안 봤어.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야, 너 눈은 왜 다친 거야? 아, 나 진짜 나 눈 몰라. 아, 머리는 언제 민 거야? 난 그럼 우리 어떻게 이제? 들어가 이제. 그 이놈들 빨리 하고 들어가거라. 반말은 안 되지. 야, 그 정수야, 우리가 네 선배인데 그럼 형한테 반말을 하냐? 아, MC 양반 정리 좀 하시게나.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이제 본격적으로 쇼미더머니 최종 우승자는 궁예 씨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끝나? 야 이런 내용이야 빨리 가! 마무리 같이 하자. 있을래? 아, 뭐, 여기 벽에 서 있어 그냥.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그놈의 Mnet은 더럽게 씹네 여기. TVN이잖아 TVN. TVN과 그리고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최종 우승자는 궁예 씨입니다. 최종 우승자인 궁예 씨에게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짐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MC 궁예의 우승 소감은 60초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누구인가? 누가 짐이 지금 소감을 하는데 광고로 넘기는 건가? 이러한 똥막대기 그 부장! 예! 쇼미더머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지가 이 프로그램의 PD 최민식입니다. 뭐, 니네 뭔데 나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니네 개판으로 만들었노? 에? 막 가서 너그 기획사 사장 나오라 캐라. 아니 우리 사장은 무슨 관계시오? 너그 사장 남천 동사지. 에? 내가 임마. 에? 어제도 너그 사장하고 에? 밥 먹고. 에? 엽기 떡볶이도 먹고 에? 신길동 매운 짬뽕도 먹고 에? 디진다 녹가스도 먹고 에? 한신포차 닭발도 먹고 에? 불닭 볶음면도 먹고 에? 똥쌀 때 따가워서 뒤질 뻔했어. 그 굴피스를 못 먹어가지고. 아이 뭔 개소리가 근부장! 예! 예! 이건 끝난 거야 이제? 와 아저씨 죽었어. 다 죽었네. 오, 다시 살았다. 그래. 보다시피 우리 코너는 지난주 연기 엄마에서의 관객 투표로 인하여 졸지에 코너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담당 PD는 남은 2주 동안 우리 코너가 단 한 번이라도 1위를 하게 되면 코너를 계속 유지시켜주겠다고 하였다. 오늘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번 주 통편집이나 한다면 다행일 것 같다. 한편 궁예 역을 맡은 개그맨 이진호는 담당 PD에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궁예 코너를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담당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궁예 코너를 녹화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진호의 뼈를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나 궁예야 궁예! 이제 한 주 남았다!